눈을 돌리면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곳. 청소차 보세요, 청소차. 비바 칠레! 거친 숨을 몰아실은 한라산과 빙하를 동시에 품은 곳 칠레입니다. 살아있는 지구가 속살을 드러내며 웅장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대지 끝에서 만난 다채로운 풍광과 문화.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정으로 극한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찾아 칠레의 북부 파타고니아로 떠납니다. 파타고니아를 가기 위해 우리와 정반대인 지구 대척점으로 향합니다. 원주민으로 대지가 끝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 끝자락에 길게 뻗어 있죠. 오늘의 여정은 북부 파타고니아의 중심도시 꼬이아이케요와 부에르토 리오 트랑킬로에서 이루어집니다. 파타고니아는 지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아르헨티나 콜로라도강 이남 지역과 칠레 남부 지역을 일컫는 바 한반도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크기로 이른바 남미의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예, 저기 저 설산에 있는 저곳 파타고니아로 갑니다. 아, 파타고니아는 아직 우리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죠. 안데 산맥과 고원으로 이루어진 파타고니아. 눈에 보이지만 쉽게 닿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남미의 전기를 머금은 땅이죠. 꼬이아이케는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700km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북부 파타고니아의 관문도시이기도 하죠. 산티아고에서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제일 먼저 여행자들을 반겨주는 건 파타고니아의 바람. 그리고 만년설입니다. 아우, 저기 만년설. 아, 이 도시 중심에도 어떻게 이렇게 만년설이 다 보이나? 아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사실 여기 파타고니아 온 이유도 그 어릴 때, 17살 때 김찬산 교수님의 그 말하자면 세계 테마 기행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김찬산의 세계 일주라고. 그 책에 파타고니아 편을 보고 아, 여기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바로 이 도시가 꼬이아이케가 바로 라 시우다드 데 라 에테르나 니에베, 영원한 눈의 도시다 뭐 이렇게. 파타고니아의 눈이 만들어내는 풍광은 정말 다채롭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원한 눈의 도시를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폭포를 보기 위해 부에울라트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행 전문 잡지 Lonely Planet이라는 곳에서 2017년에 꼭 방문해야 될 10가지 명소 중에 하나에 속하는 벤티쿠에로 골간테, 즉 빙하폭포입니다. 빙하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이야, 대단하네. 이야, 이거 뭐 세찬 물줄기를 뿜어내는 빙하 녹음물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와, 이게 빙하에서 떨어진 물이구나. 오, 오, 다리가 막 흔들리네, 이거.
다리를 끊으자 습기를 머금은 거대한 나무들이 즐비한대요. 마치 거인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뜻이 이 파타가 원래 발이거든요. 스페인어로 파타곤 하면 발이 큰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 침략자들이 여기 왔을 때에 발자국을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야, 이 고인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고 감히 파타고니아 지방을 예, 개발을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파타고니아 이제는 관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대한 그 숲속으로 들어갈 때에 아, 그 앞에 다 대문 같은 느낌입니다. 신비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이곳은 지구 표면에서 단지 0.2%만이 남아있다는 희귀한 숲으로 아쉽게도 점차 사라져가는 온대 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거 힘들다. 와, 와, 와! 두 시간 남짓 우중 산행 끝에 마침내 빙하 폭포를 만났습니다. 아우, 저 위에 빙하에 쓰러지는 폭포. 와, 야.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장엄한 수목화입니다. 정말 절경입니다. 아, 파타고니아. 정말 험하지만 이렇게 걸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길들여 지지 않은 원시의 폭풍의 땅. 마침내 빙하는 푸른 속살을 드러냅니다. 한껏 두터워진 빙하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아래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립니다. 높이 488m, 평균 너비 30여 미터의 빙하 폭포가 만들어낸 협곡 또한 장관입니다. 저기 지금 숨이 멎을 지경이에요. 저게 전부 물이잖아요. 빙하도 물이고 폭포수도 물이고 저기 구름도 물이고 그리고 저 안개 비도 물이고 지금 물방울로 떨어지는 진짜 제가 맡고 있는 이 진짜 비도 물이고 모든 게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런 풍경이.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파타고니아가 자랑하는 바람이죠. 바람이 부으니까 보세요죠. 폭포가 예? 명주 실타래를 쫙 풀어놓는다는 느낌이잖아요. 파블로 네루다가 율키마요 강을 보고 은빛 실타래라고 말했거든요. 네루다 같은 그런 위대한 시인이 여기서 탄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쌩엄을 내며 마음껏 쏟아져 내리는 폭포. 그 소리마저 시가 되고 음악이 됩니다. 빙하 폭포를 뒤로하고 북부 파타고니아에 있는 유일한 도로 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420여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인 보리토 리오 트랑킬로. 트랑킬로란 이름처럼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지만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인지 제법 분주해 보입니다. 리오 트랑킬로, 보리토 리오 트랑킬로라고요. 보니까 지금 트래블 에이전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볼 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 뭐 강 있죠, 뭐 빙하 있죠, 그리고 호수 있죠. 사면이 또 어떻게 병풍처럼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곳에선 파타고니아의 빙하 동굴과 대리석 동굴 투어가 단연 인기랍니다. 우선 파타고니아에 왔으니 빙하를 밟아봐야겠죠? 빙하를 찾아 호수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약 50km를 달려갑니다. 지금 차로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왔습니다. 예, 여기가 라구나 산 라파엘, 산 라파엘 호수 국립공원인데 지금 우리가 볼 곳은 그 글라시아르, 그 빙하를 지금 보러 갑니다.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 국립공원에는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칠레 남부 지역의 자세가는 날카라는 약초인데요. 그 자태가 늠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번식력이 뛰어난 식물인데다가 식용으로까지 쓰인다고 하니 이곳 파타고니아가 선사하는 최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No? Sí? Sí, está bien. Está bien. Un poco amargo? Sí, un poquito. Muy jugoso? Muy jugoso. Sí, bien, ¿no? 맛이 그러니까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조금 그 약간 떫은 맛이 조금 있으면서 시원시원한 게 아주 주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와, bueno, muchísimas gracias. 제주도 면적의 10배 가량 되는 대규모 국립공원답게 그 모습 또한 다채롭습니다. Esa es la morrena principal o morrena frontal. Esa la dejó el glaciar hace 300-350 años atrás. Y una de los movimientos que tuvo una de las pulsaciones formó esta morrena.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숲 중앙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확 트인 공간이 눈에 들어오고 아, 빙하가 보이네요.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이 길이 바로 빙하가 낸 길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만나니까 얼음. 오, 예. 아, 얼음입니다, 얼음. 보세요. 예. 무심코 마냥 돌길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빙하였다니. 지구의 은밀한 속살을 훔쳐본 느낌입니다.
거대한 팥빙수. 이 빙설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바다닥 바다닥 얼음 알갱이 그때 씹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좋아요. 아. 여기다가 팥을 하고 그다음에 깡통 속에 있는 그거 저 아 과일 그거 있잖아요. 칵테일 그거 싹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콩가루 같은 거 그래서 쫙 비벼서 으아. 내딛는 그릇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빙하가 만든 크레바스 사이로 뭔가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버린 파타고니아의 빙하. 설산 위를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하는 게 눈 발령하고 달라요. 이거는 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훨씬 더 맛있는 소리가 나죠. 아, 이런 거 얼음으로 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갔을 때는 이 얼음으로 칵테일을 위스키하고 같이 먹었죠. 마지막 투어에 그때는 참 그 위스키 한 잔이 참 예? 너무 좋았잖아요. 아, 여기도 지금 이 무공의 얼음 이 그 녹은 물을 또 이렇게 떠서 마시고 예. 공기가 빠져나간 빙하는 푸른 빛을 띠게 된다는데요. 하늘을 빼닮은 이 쪽빙물은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머물게 됐을까요? 원시의 생명수입니다. 이게 지구상 원시 상태로 보존된 유일한 곳이 바로 파타고니아인데 그게 몇만 년 전부터 얼어서 꽁꽁 얼은 물이 녹아서 만든 그 빙하물을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우리 그 한 40도 넘으면은 술이 이게 이제 목으로 넘어갈 때 그 기분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요게 지금 그런 맛입니다. 혀에서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여기 사르르 넘어가면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 정말 그 아주 짜릿한데요. 몇만 년 전부터 빙하는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곳 파타고니아의 빙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 동굴과의 만남은 야생 동물과의 해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푸른빛 빙하의 속살이 깊숙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생명체, 그것도 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비, 바람, 햇빛이 이 동굴을 만들었다는데요.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악마의 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천사의 입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같이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송곳같이 찔리잖아요. 확 그냥 몸이. 근데 그 아슬아슬한 속에서 묘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얼음 동굴을 천사의 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보카 데 앙헬. 라이트 말해야지. 빙하 중 온난 빙하류에 속하는 이곳 빙하는 안디 산맥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켜켜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빙하의 생성, 소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그 얼음 조각가 다녀간 듯한 느낌. 어떻게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매끄럽게 한치 오차도 없이 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간, 물, 그리고 바람, 공기. 그렇죠? 오로지 자연만이 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파타고니아의 빙하를 통해 세상 영은 불변한 것은 없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 웨르토 리오 트랑킬로로 향합니다. 바로 이곳에 그 유명한 대리석 동굴이 있기 때문인데요. 푸른 빛의 물색으로 인해 바다처럼 보이지만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빙하호입니다. 제주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저기 전부에 한번 이 물이 전부 아 위에 빙하로부터 빙하가 녹은 물이 그냥 모이고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또 이렇게 또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그 거대한 호수 속에 대리석 동굴 같은 게 있다 하니까 호수는 수심이 깊고 물까지 맑아 그 자체로 절경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 주된 이유는 호수 위에 우뚝 솟은 스키암 바위 때문이죠. 이게 바로 물과 바람이 낸 색이랍니다. 오로라를 품은 듯한 영롱 오묘한 색감의 대리석 동굴. 이 동굴은 3억 2천만 년 전부터 빙하와 바람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걸작품이죠.
기가 막히다 진짜. 동굴색은 기온, 수온 그리고 호수의 물빛깔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칠레의 국보로 지정된 대리석 동굴에 이곳 파타고니아의 역사가 한 줄 한 줄 새겨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의 이 동굴을 이곳 사람들은 대리석 성당이라 부른답니다. 저는 그 신호등 앞에 쓸 때마다 저 세 가지 색깔로는 나의 마을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뭔가 나의 이상적인 마을에 닿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색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색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아, 이 색이면은 신호등 앞에 기꺼이 서리라. 그 색의 인도를 받아서 가라는 대로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할 것이요, 우회전하면 우회전할, 직진하라면 직진할 것이요, 서라하면 서라할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위스랜드 달콤한 복종을 할 것 같습니다. May it be an even star. 그리고 어떠한 길로 대리석 동굴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물, 바람, 무엇보다 3억 년 이상의 세월이 빚어낸 작품. 저 너머 세상에서 온 듯한 파스텔톤 색깔들의 총집합은 이 두 눈만을 위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가슴, 자꾸만 몸이 건조해가는 이 가슴을 위한 색너무 색임에 틀림없습니다. 호수 마을을 뒤로하고 7번 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달려 세로 카스티요 마을에 닿습니다. 홀라! 홀라, ¿qué tal? Perdón, Sandoval. Un gusto. Igualmente, hermano. Sí. Por la Patagonia. Por la Patagonia, gracias. Patagonia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그 요리가 있습니다. Cordero al Palo라고 그 양고기 바베큐. 그게 파타고니아식의 그 특유하게 그 바베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보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한번 가보죠. 고르데로 알팔로라 불리는 어린 양 장대 구이입니다. 아, 자자. 오케이, 아기. 나도 일로 와, 나도 일로 와. Vamos a poner un poquito más acá, ahí. Dos horas, okay, está... dos horas y media, tres. Como está ahumado. Se demora. Sí, ahumado, pues. No, no, solo al calor. Solo al ah, solo al calor. Solo al calor, hay que hacer más fuego, mucho más. Singiagedo, chicuado, junjedo anin. Oroji, tegun, ongiroman, gumnundanangunyo. Ah. 이게 직화구이가 아니어도 충분히 고기가 있겠군요. 이 열로만. 근데 그 직화가 아니니까 예, 속살까지 익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3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르데로 알 팔로는 말을 타고 양을 방목하는 가우초. 즉 이곳 목동들의 전통 음식이라는데요. 북부 파타고니아의 고립된 지형 덕에 오늘까지 그 맥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Vamos a ver cómo está la carne, ¿no? A ver, a ver.
Okay. ¡Ah! Huele bien rico, ¿eh? Sí, está muy bueno. Todavía le falta, pero lo vamos a mostrar para que lo vean. Sí, sí. Pero qué, cómo huele. Bien rico. 2시간 남짓 한쪽 면을 익힌 다음 뒤집어 또 1시간 남짓 익히면 완성되는데요.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Han probado este? Sí. ¿El sabor cómo es? Pues rico. Sabroso. Pero concretamente, es que me explique, por favor, ¿cómo es el sabor? Es un sabor a carne, ajá, un poco más fuerte, ajá, sabrosa, un poco crocante. Espectacular. ¿Cómo estamos? 그동안 수많은 먹어봤지만 진짜 보기도 먹음직하니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바삭한 식감에다 그 소리까지 맛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한데요. 아, cocidito, cierto? Pedacito de lomo. 아, se ve riquísimo. 과연 파타고니아식 바베큐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등심이라고 하는데요. ¡Pasamos! ¡Oh, es rico, maldita! ¡Ah, maldita! ¡Mes!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육즙과 풍미가 살아있어 고소한 게 최고의 맛입니다. 야, 이 갈리에타! 그렇다면 껍질은 어떨까요? Una galleta. Oh. 아, 지금 이 친구가 비스켓 맛이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사그락사그락 이 껍질이 정말 맛있어요. 이곳 칠레 북부 파타고니아 여행자라면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Very good. Patagonia, pasado al palo. 인근에 사는 목동들을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곳 사람들도 코르데로 알 팔로를 좋아할까요? A mí sí. Me encanta. Diario. Diario. Sí. 각자 좋아하는 부위를 가져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되는데요. 그 맛이 기막힙니다. 분위기가 익자 한 목동이 기타를 들고 나옵니다. 달님에게 부탁하노니 나 제발 음유시인 되게 해주소. 살며 진 빚 다 갚을 테니 나 제발 멋진 시 한 소절 읊게 해주소. 예잔한 목동의 노래, 때묻지 않은 칠레의 순수 자연을 닮은 곡조 이후는 꽤나 오래갈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끝자락에서 그의 노래는 그 옛날 이곳 소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자 꿈꿨던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diós, Patagonia. Hasta la vista, Patagonia.
대제의 끝. 우와! 그곳에서 일생일대 최고의 풍광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명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에서 꿋꿋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파타고니아를 뒤로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나러 떠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곳에서 신비로운 보물을 건져올리는 이들. 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칠로에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국토를 가진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중 칠레는 남미 대륙의 서쪽에 가늘고 길게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수산업 발달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오늘의 여정은 항구도시 푸에르토 몬트와 칠로의 섬에서 이루어집니다. 칠레는 태평양을 따라 길이 6,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중 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푸에르토 몬트는 파타고니아의 시작점이자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의 요지입니다. 예, 광장이 상당히 활기차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푸에르토 몬트, 파타고니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의 종착지입니다. 야, 여기가 태평양이다. 게다가 이곳은 남극에서 발원해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홈볼트 해류 덕에 양질의 의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칠레가 그 해안선이 이 나라죠. 그래서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앙헬모 시장에 어떤 고기들이 생선들이 있는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gracias. 저기 거의 뭐 여기 우리나라 회시장 온 느낌입니다. 아, 물도 참 잔잔하구나. 호수 같은데? 저거 뭐야? 어? 아, 저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태평양 앞바다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이들은 인근 칠로의 섬에 서식하는 바다 늑대라는데요. 어째 어시장 앞에 있는 선착장을 제 집 드나들 듯합니다. 지금 좀 그 바다 늑대라고 그래요. 로브 델 말.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 있는 대로 오네요. 뭘 먹이를 사람들이 좀 줘서 그런가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아, 나벨로. 세. 아, 저놈이 두 개 다 먹었네. 아. 오. 시장에서 손질하고 남은 소위 맹온탕거리가 이들의 간식이라는데요. 먹이를 던져주는 저 자신 사육사로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 착하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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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마야. 아우, 무섭죠. 팔을 문다니까. 연어밖에 안 먹어요. 볼 일 다 마친 녀석들은 제갈길을 갑니다. 지금부터 시장 구경이나 해볼까요? 오,
여기에는 거의 해물 백화점이네. 칠레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들이 여기 죄다 모여 있습니다. 아, 오각게 다 있구나. 그중 연어가 이곳 포르트몬트의 대표적인 생선인데요. 칠레는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연어 양식국이죠. 대부분의 양식장이 이 연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웬이지 뭐. 와, 정말 싱싱하니까. 그 신선함이 정말 바다 늑대도 반할만 합니다. 와, 진짜 우리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홍합 말린, 그죠? 곶감인 줄 알았는데 홍합살을 말린 거네요. 크기도 만만치 않은데 맛은 어떨까요? 아, 달래. 아, 정말 고소합니다. 멍게부터 조개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아, 여기는 조개류구나. 그리고 칠레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해산물이 이것이라는데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Por eso se llama pícoro. Por eso se llama pícoro. 여기가 부리가 부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리를 가진 놈이란 뜻이에요. 삐꼬로. 아, 신기하네요. 따개비 종류인데 아주 그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통통한 게살 맛과 비슷하다는데 과연 어떨까요? 괜찮아요. 네. 보통 레몬이나 라임을 짜서 뿌려 먹는데요. 이유가 있다. Bueno. 일몰시니까 갑자기 이 육질이, 예? 아주 그냥 쫄깃쫄깃해지지. 그리고 비린내도 없어지면서, 이유가 있군요. Bueno. Buenísimo. Me gusta. Muy bueno. 맛도 모양도 참 재밌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시장을 포함해 포르트몬트의 해안엔 크고 작은 선착장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남미의 등뼈에 해당되는 안데 산맥이 이정표처럼 불쑥 솟아 있어 어딜 가나 길 잃을 걱정이 없다는군요. 우리도 안데 산맥을 등지고 칠레의 독특한 문화가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섬으로 향합니다. 예, 칠레의 섬 갑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포르트몬트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 난짓 바다를 건너 칠레의 섬으로 갑니다. 제주도 네 배 크기로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Paloma, quiero contarte que estoy solo, que te quiero. Que la vida se me.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서 있는 알록달록한 수상가옥들. Palomita, 발라피토라 불리는 이 목조 수상가옥들이 이 지역 명물입니다. 그리고 칠레의 섬 곳곳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 원주민들의 뛰어난 목조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걸쳐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교회들의 내 외부 모두 나무로 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독특한 음식 문화와 한장의 그림 엽서 때문인데요. 예, 이 근방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닷가에 그 미역이라든지 해초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풀이가 됩니다. Buenas tardes, señor. Una pregunta. Buenas tardes. Sí, que como este esta imagen, sí. Sí. Quisiera que a ver que grabarla. Sí, pues. Sí, sí. Pa, sí. Aquí. Aquí, aquí, sí. Aquí es, mero. Aquí, sí. Ah, señor. Bienvenido, bienvenido. Gracias. Me llamo Q. ¿Cómo se llama usted? Oscar Guañaga. Oscar, Oscar. Mucho gusto. Encantado de conocerle. Este es un pariente, Mario. Mario. Pepino. Claro, ¿a qué se dedica, pues? Él es buzo. ¿El buzo? Puta, es buzo. Oh. Claro. Hello, mire, hello. Oh, el hombre. Oh, pero para hacer curanto se necesita marisco. ¿Sí? Marisco, y él lo saca. Ah, él saca. Él lo usea. Ah, mucho gusto, encantado. Igualmente. Juan Yolgu, me llamo. Mario. 그림 엽서 속 소를 만나다니 반갑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곳 칠로의 섬에는 소를 이용해 해조류를 채취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도 소를 사실 그 농사 짓는데 옛날부터 많이 써왔지만 이분들은 지금 밭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비료를 채취하기 위한 그것도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 소의 힘을 빌리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소라는 동물은 동서에서 거의 부역군으로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고. 마침 물때가 되어 소 달구지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는 중이었다 합니다. 논밭으로 향하는 우리네 한우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얘기겠죠? 이거 아마 채취하실 거예요, 다들. 야, 전통적인 그 유기농 방식의 그 농사법인데 이게 바로 전부 비료이군요, 진짜.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논밭처럼 보이지만 사실 땅이 아닌 바다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인데 바다는 이곳에 해조류를 잔뜩 뿌려놓았네요. 마치 우렁각시가 두고 간 선물 같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 서너 시간 동안 괄키로 마음껏 해조류를 긁을 수 있다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밀려온다고 하네요. ¿Qué tipo de algas son? Vulgarmente es la lamilla lo que conocemos los chilotes. La lamilla verde o lechuga verde. Ah, lechuga verde. Lechuga verde. Es muy... 아, 재미있는 말이네요, 이거. 이분들이 지금 이거 정확하게 Glacilaria. Glacilaria. Ah,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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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Eso sí se come. También en Corea también comen.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먹는 그 해초고요. 요거는 자기들이 이제 레추가 베르데라서 바다의 푸른 상추라고 말을 한대요. 정확하게 이 뭐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불가리아 면대. 그러니까 자기들 통속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밖에 모르겠다. 그걸 우리는 레추가 베르데라고 한다. 바다의 국수라는 꼬시래기부터 파래의 일종인 참 갈파래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해조류를 모아두면 이렇게 소가 뒷걸음질로 찾아옵니다. 그럼 재빨리 실어야겠지요? 다시마예요. 이것은 일명 거인 다시마라 불리는데 하루에 60cm 이상 자란다고 하니 그 성장 속도가 실로 놀랍습니다. 이게 la siembra mejor. 또 la vitamina, todo el calcio. Que traen la los productos de la huerta, de la siembra va para nosotros. 조상 대대로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는데요. 소 달구지를 이용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소 아니면 이거 뭐 방법 없겠는데요. 차는 이게 사륜구동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벌이 워낙 뭐 깊고. 쪽빛 바다와 흰 구름이 걸쳐진 하늘, 그리고 녹색 해조류가 어우러진 칠로의 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Por qué no llena pues? Es que no queremos que los animales sufran, que los bueyes sufren mucho en la subida. Queremos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영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Muchísimas gracias, señores. Sí. Sí. 오래전 조상들이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진로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집 주변의 농장 앞에 수리를 멈추고 해초를 내려놓습니다. 화초인 글라디올러스를 재배 중인데요. 꽃을 피우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과 비료가 필요한데 해조류로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하네요. 이거 ataca, o sea, el insecto o cualquier cosa que sea negativa a la tierra, esto se encarga de matar los insectos, de no deja el caracol ese que molesta las plantas, todo muere ahí. Todo muere y este abono solamente porque es muy tiene mucha fuerza nutritiva, calcio, qué sé yo, muchas cosas tiene, se compone de muchos elementos. 꽃 재배뿐 아니라 모든 농사에 해조류를 이용하는 소위 유기농법을 하는데요. El otro hay que pagarlo, comprarlo, y es caro, y esto es mejor. Tiene más porque es barato, ¿no? Y más alitre, más alitre. Okay.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농업하고 업하고가 어떤 식으로 어울릴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해초 이것하고 이 자기들이 키우는 이 작물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한 장의 그림 묘사에 대한 의문을 푼 뒤 저는 다시 진로의 섬의 바다로 향합니다. 지금 여기 해남을 만나러 갑니다. 해남이 이제 그 우리는 해녀잖아요. 제주도 특히. 근데 여기는 남자들이 그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채취한대요. 그래서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해남 한번 만나러 갑니다. 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해남 마리오를 따라 바다로 갑니다. 갑니다 이제.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입니다. 해남 마리오는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물지라는 머구리, 즉 잠수부입니다. 적당한 장소에서 마리오가 신호를 주자 능숙한 솜씨로 배를 정박시키는 클라우디아. 오케이, 알아. 뒤이어 채비를 갖춘 마리오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100m 가량 되는 공기 주입선에 의존하며 물질을 시작합니다. 더불어 클라우디아의 손도 바빠집니다. 물속에서는 마리오가 뭔가를 열심히 캡니다. 배유의 클라우디아는 노란색의 공기 주입선을 바라보며 남편 마리오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노란색의 호스가 팽팽해집니다. 마리오가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면 클라우디아는 재빨리 호스를 잡아당깁니다. 마침내 마리오가 떠오릅니다. 노란색 호스 끝에 어패류가 가득한 어망이 딸려 나오는데요. 한눈에 봐도 많은 양입니다. 아, 예, 오이스터, 굴이군요 이거. 아, 이게 예. 굴들을 많이 잡으셨네. 아, 이런 조개들이 대부. Este mar especialmente tiene algún ventaje para cómo se llama, cómo sí. Porque es cerquita de nuestro garpo. Que acerca. Nosotros vemos arriba ahí, donde están los pinos, y un poquito más arriba, ¿no?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해조류면 해조류, 굴이면 굴, 조개면 조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으니 진로에는 진정 축복의 섬입니다. 오늘 그가 잡은 어패류를 이용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Bueno, vamos a hacer curanto con estas, ¿no? ¿Qué? Sí, con esta. ¿Qué captó por señor? ¿Cómo se llama? Don Pepino. Una cosa muy interesante. Sí, voy a mostrar. Es que la imagen de allá, que de Pusa, pues. Mire. Es mujer. ¿Qué le parece a usted?
Tenía que haber traído una para acá, pues. ¿Para qué, pues? Para que trabaje conmigo. Ah, claro. ¿Como compañera? Claro. O si puede quedarse en su casa tranquilo. Claro. Mientras y que trabaje, ¿no? Claro, mientras trabaje. Ah, chistoso. Claro, está con tremendos pulpos y la marmana. Es de mar, sí que es mal. 이제 그 특별한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예, 여긴가 봅니다. 아이고, 여기. 아, 땅을 이렇게 파서 돌을 넣고 장작으로만 오로지 돌하고 열기로서 자갈구이 같은 느낌인데. 두 시간 넘게 뜨겁게 달군 돌을 이용한 구란뚜라는 음식을 만들 예정인데요. 무슨 까닭인지 큰 나뭇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꾸란또 요리를 덮기 위한 위에서 이 날카잎을 쓴다고 합니다. 실루의 섬에 자생하는 날카라는 식물로서 잎새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내버려 두면 사람 키 두 배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날카가 준비되면 장작을 빼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돌이란 뜻의 쿠란토는 실루에가 자랑하는 최고의 전통 음식입니다. 뜨거운 돌 위에 조개, 생선, 닭, 양, 쇠고기, 감자 등 채소류, 소위 육회공 재료들이 죄다 들어갑니다.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훈제된 고기나 소시지 등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날카잎으로 재료들을 집습니다. 그 위에 감자, 밀가루 전병을 올리는데요. 오래 익혀야 할 어패류를 시작으로 쥐 익는 전병까지 차곡차곡 올리는 순수도 중요합니다. Así tapa todo. Así todo se tapa. Sí. Así se tapa. Sí. Para considerar el calor, el calor, ¿no? Abajo. El calor de abajo. Abajo, sí. Para que así quede. Sí. Para que se, sí. Para que se no suba el calor. Claro, para arriba. Para tapar el calor, entonces. Sí. No. Para que no salga para poder para arriba. 50년 전까지만 해도 위에다 흙을 덮었다는데요. 지금은 토양 오염을 우려해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검은 비닐을 사용하네요. Yeah. Entiendo, pues, todo el proceso. 지금 그 녹가리라는 그 나뭇잎을 이렇게 층층이 올린 이유는 그 열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게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 비닐을 덮은 것은 이 전기, 예, 김이 예,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덮는 겁니다. 어우, 재미네요. 벌써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어, 저기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누군가 막 입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듯이. Curanto, para Chiloé es prehistó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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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í. De tal manera que aquí en Chiloé se encontró un curanto prehistórico, que las almejas eran así, pero petrificadas. Las yolgas también petrificadas. Se encontró. Bueno, esto estaba olvidado. En Chiloé el curanto estaba como olvidándose. La cultura chilota lo tenía como olvidado. Entonces, no, de repente hubieron algunas necesidades económicas para poder empezar
o comenzar a revivir el curanto para nuestros visitantes. 약 1시간 정도 익히면 쿠란토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Estando como 그 사이 해남 마리오가 물질해 온 싱싱한 스콰를 맛보기로 합니다. 이곳에서도 스콰는 날 것으로 먹네요. 온전히 자연의 맛을 즐기는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맛이 그 여운이 아주 길게 가요. 먹고 나면 그냥 입안의 향기가 흘러갑니다. 드디어 꾸란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나뭇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덮여져 버리네. 과연 어떻게 익었을까 궁금합니다. 날카 잎을 걷어내자 먹음직한 홍합살이 고개를 내밉니다. 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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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고 완성이 됐을 때는 박수를 치고 마음이 안 들면 박수를 안 치는데 오늘은 정말 잘 익었다고 박수를 치네요. 땅을 파서 날카 잎까지 둘러서 푹 쪄냈기에 향들이 온전히 배어 있습니다. 아, 국물까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뭐가 엄직스러워 보이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오, 아, 이게 우리로 치면 이게 구이가 이런 구이가 없잖아요. 저게 다 자갈구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은. 야, 진짜 이유를 할 것 같네요. 조개 맛이 다릅니다, 진짜로. 자, 보시시모. Es un sabor muy especial. Cambia a lo otro a la cocción que se hace al vapor, cambia. 그러니까 맛을 자연의 맛을 되돌리기면은 꼭꼭 싸매듯이 해서 보존해서 그걸 입에까지 가져가게끔 하는 게 이 방식이 우리가 데우다 보면 여러 가지 맛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수분 같은 것은 특히 뭐 증발돼 버리고, 근데 그거를 위에까지 딱 완전하게 밀폐해서 그대로 자연에서 나온 그 맛을 그대로 익힌다는 외 그 외에는 열 외에는 나머지는 절대 침을 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음식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싱싱한 재료로 열, 연기, 전기로 익혀내는 꾸란토. 꾸란토를 먹는 것은 칠레의 자연과 역사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lleva el sabor. Aquí el pebre. ¿Ves? ¿Te sufres? En el día despejado te sientes melancólico. Márchate hacia otro polo de tierra. Ahí prueba el curanto que te hará alegre a pesar del día nublado. 올라, 세뇨르 바블라루다.
이 자리에서 네루다가 처음 마푸체 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Puedo escribir los versos más tristes esta noche. Yo la quise y a veces ella también me quiere. 풍요로운 바다를 둔 축복의 땅. 그래서 제 이름은 삐꼬로. 따개비 종류. 괜찮아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실로에에서 바다를 닮아 넓은 가슴을 지닌 아주 특별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러 떠납니다. 이 자리에서 네루다가 처음 마푸체 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 하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직도 거리 곳곳에서 시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지금부터 네루다의 숨결과 손길을 따라 낭만 여행을 떠납니다. 20세기 중남미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파블로 네루다는 남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시인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조국이 바로 칠레입니다. 오늘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수도 산티아고에서 발파라이소를 지나 라고 부디로 향합니다. 안데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 분지에 자리 잡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는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웅장한 건물들로 둘러싸인 아르마스 광장 또한 유럽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수도인 산티아고, 이것도 그 수도의 중심 심장부인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여기 지금 온 김에 제가 꼭 뭐 하나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저것입니다. 가봅시다. 예, 동상입니다. 발디비아 동상이죠. 예, 발디비아는 그 바로 칠레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세워서 처음에 여기 산티아고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로 온 스페인 정복자 발디비아는 처음에는 원주민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에 대한 소문이 돌자 결국 탐욕에 눈이 멀게 된 거죠.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아니 괴멸시키듯이 피사로의 부하였던 이 발디비아 역시 칠레 마푸체 부족들 아라우카니아 저 지방을 거의 섬멸해 버렸습니다. 그걸 네루다가 아주 슬프게 생각해. 네루다는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푸체 부족에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우타로라는 사람입니다. 네루다는 그의 시에서 라우타로의 용맹성을 기리는 의미에서 시를 한 편, 아주 서사시를 한 편 멋지게 썼죠. 라우타로에게 죽임을 당한 그를 파블로 네루다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Valdivia quería retroceder, mas ya era tarde. 이 발디비아를 빼놓고 네루다를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산티아고를 뒤로하고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는 파블로 네루다가 살아간 도시 발파라이소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와 녹색 언덕으로 이루어진 발파라이소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담벼락은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통영의 동피랑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규모면에서 훨씬 더 큽니다. 네, 발파라이소. 지금 그 아센서 콘셉션, 콘셉션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뜻인데요. 그 산과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연결하려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갈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표부터 사고요.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야. 아우, 되게 나가 보이는데 이거 안전할까요? 나무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Con permiso. Buenas. 아, 대중탑 그 사우나. 온목 사이나. 물 더 들어가. 발파라이소에는 1800년대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승강기 아센소르가 지금도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것도 133년이나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아쉽다. 너무 재미난데. 신기하네요. 야, 저 급경사 보세요. 저. 이렇게 왔습니다. 그라시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배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낡은 것을 그래도 지금까지 현대 21세기까지 몰고 왔다는 게 지금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금 운행이잖아요. 그건 전통을 참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그 옛날 고리잡이나 캘리포니아의 노다지를 캐기 위한 배들은 이제 칠레 초석을 싣고 오대양을 누비는 현대 상선돌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멋진 벽화들은 없었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할 당시 약관의 젊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발파라이소에 매혹되었죠. 19세기 가난한 이민자들이 항구일을 찾아 이 산동네로 모여들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재료가 마땅치 않자 항구에서 선박 혹은 컨테이너를 건조할 때 쓰던 철판 쪼가리나 양철들을 주워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 뒤 자재의 조악함을 감추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훌륭한 벽화마을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유, 아주 사실화뿐만 아니라 추상화 느낌 들도록 현실 비현실이 공존합니다. 여기 그림 속에서. 야, 이게 그 자재가 이게 지금 깡통이잖아요, 깡통. 소재가 거친, 아주 거친 시멘트 그냥. 저도 젊은 날의 네루다처럼 발파라이소의 방랑자가 되어 구석구석 누벼볼까 합니다. 발파라이소의 계단을 죄다 돌아본다면 세계를 한 바퀴 돈 셈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발파라이소에는 계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하여 기쁨 언덕,
나비 언덕, 폴란드 언덕 등 제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언덕들이 4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현실이가 잠상을 한 차원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이것을 La pobreza cae como la cascada. 가난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곳이라 했습니다. 발파라스에 이렇게 벽화가 많은 이유는 그 네루다하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루다가 1936년 이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다시 멕시코로 외교관으로 파견돼서 거기서 만난 게 바로 멕시코 혁명을 소재로 한 벽화들인데 그 디에고 리베라를 비롯해서 그 거장들의 작품을 접하고 아주 그 감격스러운 그 만남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마 발파라이소에 자기가 1962년 집을 사고 그리고 그때부터 네루다 영향을 간 발파라이소 시 전체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우 저 벽화가 저를 벽화 속 네루다가 저를 반겨줍니다. 올라, 세뇨르 파블로 네루다. 그림을 그리네. 아우. 보니토. 부에나스 타르데스. 에살 핀탄도 라 무라야. 아, 케? Todo el muro. Ah, está pintando del pueblo, pues, todo el muro del pueblo. Es de, como pertenece al gobierno, o sea que... No, no. ¿Es privado? Un restaurante. Ah, entonces obligación que te tiene que pintar a fuerza. No, no creo. Ah, ¿sí?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이곳 벽화들은 그림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Nosotros más o menos que el mural es como rescatar eso, como la historia de, del país. Del país. Claro. Uh-huh. Entonces como está la fruta, uh-huh. son las sandías que se hacen mucho acá en verano, las llamas que son como que representan. 지금도 발파라이소 어딘가에선 칠레 역사가 담들하게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청소차. 야, 와, 이 박수 쳐야 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에이? 면이란 면은 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 야, 칠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오, 노메로 우노, 비바 칠레. 진정한 예술가예요, 여러분들. 칠레. 야, 아르테 칠레노에서 막시모. 칠레의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엮은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깐토 헤네랄. 즉, 모두의 노래처럼 도시 전체가 칠레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와, 예술의 생활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의 생활화의 표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 역시 고양이. 뭐 상징 비유, 그것은 그 많은 것을 하나로 그냥 단순히 하나로 대표하는 그런 함축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청소차 저. 예술의 생활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상, 관념도 아닌 물상. 이곳의 그림은 한편의 시요. 시는 곧 그림입니다. 네루다를 끊임없이 노래하게 만든 영감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발파라이소를 뒤로하고 남쪽으로 9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호수 마을 라고 부디로 향합니다. 여기 라고 부디
부디 호수라는 곳입니다. 아, 파블로 네루다가 이곳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파라리라는 조그만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을 바로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아,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죠. 그래서 지금 네루다가 막 뛰어놀던 자리예요, 여기가. 저 멀리는 태평양도 보이고, 저기 섬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래서 네루다 유년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당연히 네루다는 마푸체 부족민들하고 잘 어울렸죠. 마푸체는 그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강인한 원주민이죠. 그들의 맹장 라우타로가 스페인의 정복자 발디비아의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둘 만큼 말이죠. 올라! Mucho gusto. Welcome. Sí, gracias. Sí. Sí. Juan. Juan. Pablo. Bueno, encantado de conocerte. Adelante. Bueno, muchísimas gracias. Sí. Lo invito a la ruca mapuche. Ok, gracias. Okay. 유년 시절 네루다는 원주민 마푸체족을 통해 강인함과 용맹을 배우게 되는데요. Encantado, mucho gusto. 그들 부족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Esto es un fogón de la ruca mapuche. Es el fuego que simboliza la energía. Energía. Mucha energía. Positiva. Entonces, sin fogón, que no puede ser en la casa de mapuche. No hay energía, exacto. Y la puerta. La puerta tiene que estar orientada hacia el lado este, hacia la salida del sol, ¿ya? Para transmitir buena energía positiva de la persona que habita en esta casa, en esta ruca. Por lo tanto, esa es la forma del vivir mapuche. 땅의 사람들이란 뜻의 마푸체족. 그들의 집은 우리네 초가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정감이 가는데요. 마포체 원주민 음식을 지금 한다 하는데 한번 그 요리 과정과 그리고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오케이. 아, la señora le va explicar la preparación. 주방이 북적거립니다. 저 말고도 마포체 부족의 전통 문화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푸체 참 강인합니다. 손님을 일을 시키잖아요. 다들 우르르 몰려간 곳은 마푸체 가오의 상징인 포가타, 즉 장작불 쪽입니다. 소위 마푸체 빵을 구우려 하는데요. 뜨겁게 달구어진 숯덩이 사이에 밀가루 반죽을 밀어넣습니다. 아. En 15 minutos. 15 o 20 minutos. Ya va a estar tortillas. Ahora vamos a ir a hacer el pancito, otro pancito que estamos haciendo de papa. Okay. Y de ahí venimos a dar vuelta a la tortilla y de ahí lo sacamos. Okay. Cemento petit en pintura. Apiñada del tuyo.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빠빠 감자로 지금 감자의 그 수분은 다 빼고 그래서 감자 전병을 감자 또르티야죠 쉽게 말해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푸체 부족의 요리법은 대자연을 닮아서인지 그야말로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수분을 뺀 감자를 둥글게 뭉쳐서 납작하게 누른 뒤 기름에 튀겨내면 되는데요. 냄새가 고소하니 코끝을 자극합니다. 감자의 원산지 남미에서 먹는 감자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야, 전분 감자. 감자향이 좋다. 아, 진짜 맛있다. 자, 다시 밀가루 빵 차례입니다. 이미 화덕에선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방금 꺼낸 빵이 예상 밖으로 딱딱합니다. 철 사포를 이용해 재를 털어낼 만큼 말이죠. 이게 뭐 음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공예품을 만드는 다니 철 사포로 지금 막 계속 작업을 하시고. 그래도 재를 털어내고 나니 나름대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Muy bien. Vamos a comer. Todos a comer. A la mesa. 드디어 마푸체 부족의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한층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중 빵 맛이 특히 궁금했습니다. 아이고 떴는데도 힘이 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 철사포로 이렇게 막 껍질 재를 틀어내고 하던 것인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딱 한마디로 이 친구가 딱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나 빵이야.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 자연의 맛 그 자체입니다. 마푸체의 정신을 빼닮아 맛도 그렇고 빵 모양 또한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낮은 구릉, 잔잔한 호수 등이 이루는 완만한 라고부디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여인의 몸매를 연상시킵니다. 네루다는 그의 두 번째 시집 20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즉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의 영감을 바로 이곳 라고부디에서 얻었노라 고백합니다. 사실 두 번째 시집은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유감적이고 그 당시만 해도 중남미의 시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는 표현을 묘사하는 표현은 금기시되어 있었는데 그 네루다가 그 시집 하나로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영감을 얻은 시집이죠. 구름, 호수, 바람, 그리고 바다. 유년 시절을 보낸 칠레 남부의 자연이 네루다를 시인의 길로 인도한 셈입니다. Pues estamos cerca de una parada de autobús que antiguamente eran estaciones de trenes donde viajaban. 아, son paradas de autobús. 아, 지금은 그 버스 정류장인데 옛날에 네루다가 여기 왔을 때는 기차 정류장이었습니다. 아, 기차 역이었죠. En la parada de auto, en las estaciones de trenes que había antiguamente, pues la gente mapuche viajaba con sus productos, ya sea aves, animales, para vender en la ciudad. Neruda는 마푸체족과 이곳에서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Mi padre siempre compraba algo con interminable regateo. Era de ver su pequeña a barba rubia levantando una gallina frente a una aracana impenetrable que no bajaba en medio centavo en precio de su mercadería. 예, 네루다 아버지는 구두쇠여서 자꾸 이제 깎으려고 하고 마푸체인은 하나도 안 깎아주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1센트도 못 깎고 센타브 그죠? 단전 그 단돈 10원도 못 갖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마푸체의 그 여인의 온고집과 그 강인함을 여기서 봤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루다가 처음 마푸체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체험은 스승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훗날 모두를 위한 노래, 깐토 헤네랄, 즉 저항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참 동안 풍광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린 네루다의 따스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마푸체 부족의 마을 라오보부지를 뒤로 하고 까사 데 네루다, 즉 네루다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8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검은 섬 이슬라 네그라입니다.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에도 그의 집이 있었지만 네루다는 그의 여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말년에 쓴 시들은 바로 이곳 해풍과 파도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사 데 네루다, 네루다의 집입니다. 이슬라 네그라, 검은 섬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루다가 여생을 여기서 보낸 곳이죠. 1952년 이태리에서 만명길로 돌아오면서 죽을 때까지, 73년까지 여기서 지냈습니다. 이슬라 네그라, 바다 앞에 선 네루다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심장이 울부짖는 듯한 느낌을 받았노라고 수례합니다. 시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아주 웅장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시. 저 바다의 깊이만큼, 저 파도의 울림만큼 깊고도 웅장하고 거대한 용수음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만년의 네루다에게 바다는 시 이상이었습니다.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너머 세상이었습니다. 뒤편에 이게 바로 네루다의 집입니다. 까사 데 네루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네루다가 창작에 몰두했다는 집안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 침실에서 그는 자선인격인 콘피에수케 디비도 살아왔음을 고백하노라 라는 저서의 상당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이곳에서 피노첫 부하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1973년 9월 11일이죠. 그 피노첫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병사들이 지금 네루다의 저택 이 장소에 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무시무시한 무기라도 숨겨져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고 내려다가 있다 하고 하니까 변사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라 보헤시아, 시다. 그래서 그 시로 이제 결국은 칠레가 민주화를 이루는 거죠. 그 장례식 때 네루다 장례식 때 켜진 첫 번째 그 촛불 행진, 그것으로 그 16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결국은 칠레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촛불이라는 게 바람 불어서 꺼지는 게 아닌 거죠. 계속 꺼지면 또 켜고 꺼지면 또 켜고 여기 마포체 인디어들이 기우지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지를 지내기 때문이죠. 예술만을 쓰는 시인은 죽은 시인이다. 현실만을 쓰는 시인도 죽은 시인이다. 그 사이 시는 결코 죽은 적이 없다. 나는 네루다의 말이 새삼 가슴에 스밉니다. 어? 이 용설랑? 그때 보세요, 이게. 와우.
네루다가 이슬라 네그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용술란입니다. 그의 정원엔 일평생 한 번 꽃을 피우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용술란이 꽃대를 밀어올립니다. 네루다가 그렇게 아주 그냥 행복에 겨워했던 그 이 용술란. 아, 그 역사의 현장을 제가 와보니 아, 감개 무량합니다. 와우. 그리고 함께는 시인이자 외교관, 정치가, 무엇보다 독재의 한관 투사로서의 주인공이 영면에 있습니다. 알 fin estoy con usted, señor Pablo Neruda. Desde hace cuánto tiempo he querido venir aquí. Quisiera dedicar un poema suyo que les gusta mucho a los poetas coreanos, a Che Guevara también. Puedo escribir los versos más tristes esta noche. Escribir, por ejemplo, la noche está estrellada y tiritan azules los astros a lo lejos. El viento de la noche gira en el cielo y canta. Puedo escribir los versos más tristes esta noche. Yo la quise y a veces ella también me quiso.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그러하다고, 갈매기가 그러하다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 요동치는 그의 시가 그러하다 말합니다. 아, 경관이 정말 좋다. 아, 제대로 그냥 만나겠는데. Hola. Hola. Buenos días. ¿Qué tal? Dicen que hay un plato que le gustaba mucho a Pablo Neruda. ¿Cómo claro. se llama, pues? Se llama Oda al Caldillo de Congrio. Caldillo de Congrio. Aquí sí sirven ustedes. Claro. Bueno, bueno, vamos a probar este, más ¿no? Más famoso de Chile. Ah, más famoso de Chile. Ok. Restaurant 역시 그의 집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시인이 사랑했던 요리를 맛볼 수가 있답니다. El caldillo de congrio. Ah, muchísimas gracias. Con la receta Neruda. Ok. 여기말로 caldillo de congrio라 불리는 붕장어 탕입니다. 우리 매운탕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맛은 또 어떨까요? 네루다가 한국에 만약에 왔더라면 매운탕을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입맛에 지금 딱 맞는데요. 해초거든요. 해초에 실란트로 양파 이렇게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뭐 미역이나 다시마 종류를 총총 쓴 건데 요걸 이렇게 넣어서 자 많이 먹어도 됩니다. 이번엔 양념장을 올려 네루다의 레시피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매운탕에서 이제 급기야 여기 중남미 쪽에 해물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대신 네루다와 마주앉아 식사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런 대신의 형 행적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불과 뭐 2, 3일 정도지만 저한테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큰 추억이죠. 그 네루다가 그 일포스티노에서 추억이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파도 포말이 부서지는 것에서도 유년기에 시가 처음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의 그 이야기도 추억에 해당하는 거고 제목도 추억이에요. 네루다의 삶을 기리기 위한 소설 El Cartero de Pablo Neruda, 즉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조그만한 그 모래사장 해변이 바로 파블로 네루다가 생전에 아주 걷기를 좋아하던 곳입니다. 안토니오 스카라메타의 그 소설 El Cartero de Pablo Neruda,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일 포스티니노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영화가 되었죠. Y fue a esa edad que la poesía vino a mi búsqueda. No sé de dónde, no sé dónde vino. Del invierno al río. No sé cómo ni cuándo. No hubo voces. No hubo palabras ni silencio. Pero de una calle fui extraído. De los brazos de la noche. Abruptamente entre los demás. Entre fuegos violentos. O regresando solo. Ahí estaba yo sin rostro y me conmovió. 관광산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다. 나쁘지 말로 윌로 윌로라는 호프인데요. 19세기에 융성했던 항구 도시에서 20세기 최고의 시인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루다가 처음 마푸체 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라 네그라에서 그가 사랑한 시와 바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관광산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 덮인 환라산이 우뚝 솟은 칠레 최고의 관광지로 떠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대자연의 품은 과연 어떨까요? 안디산맥의 불의 고리에 위치한 칠레는 환라산과 빙하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화산과 빙하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푸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물과 불, 그리고 빙하와 화산. 차가움과 뜨거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모습이 묘하게 공존하며 여행자들이 발길을 붙잡는 이곳은 칠레의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예, 저는 지금 그 푸콘이라는 그 아라과니아의 조그만 도시에 와 있습니다. 거기 비아리카라는 그 호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쪽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비아리카 화산이고요. 한 2,800m 남짓대입니다. 환라산이에요. 아직도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곤이라는 말은 여기 그 마푸체 원주민 말로는 산맥의 입구다. 산맥의 입구란 뜻을 지닌 북곤은 그 이름처럼 눈 덮인 안디 산맥의 문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한 목판에서 이 서산이 다 보이네요. 이 도시 사람들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겠어요. 뭐 여기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 역시 저 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향을 잡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저 산. 세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비아리카를 지척에 두고 모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북권을 잠시 뒤로 하고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20여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바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 베로니카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칠레의 숨겨진 보물을 한국에 소개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짜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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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그 풍경인데 이게 물보라가 아 예쁘다. 이 폭포의 이름은 우일로 우일로입니다. 그저 물줄기가 떨어질 뿐인 것만 저토록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다니. 아, 물이 만들어내는 그 여러 가지 형상 중에서 지금 폭포에 떨어져서 다시 물보라가 딱 일어나서 구름처럼 보이는 이 형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안데스의 만년설이 녹아 빙하 호수를 만들고 또 그 물이 폭포수로 떨어지고 떨어진 물은 강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은 전음으로 흘러 바다에 닿겠지요. 높이 40m로 그리 높지 않은 폭포이지만 수량이 풍부해 보는 것처럼 물폭탄을 만들어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답니다. 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 같은 폭포의 심장박동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쿵쿵쿵쿵 맥박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저 밑에 바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바위를 쳐서 순식간에 그 바위가 다시 그 물덩이를 반사해서 올리니까 지금 저렇게 물보라가 치는 겁니다. 원주민 말로 홈이 파여진 바위란 뜻을 지닌 우일로 우일로. 지금도 그 바위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파여지고 있을 겁니다. La gotita de agua es débil. Sí, es cierto. Pero ya juntándose, no puede ser débil, sino fuerte, más que nada. Mira aquella fuerza, cómo avanza juntándose. 다음 날 비아리카 하산을 오르기 위해 해발 1,400m에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곧 하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 지금 중간 지점이죠. 중간 베이스 캠프 있다고. 여기까지는 아마 지금 4시간,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꼭대기까지는. 약 해발 1,800m 지점까지 올라간 뒤
리프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조용하니 왠지 불안합니다. 가시야스. 리프트만 funciona. 네? No. 여기 베이스에서 다음 베이스까지 험해서 그 예, 리프트 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해서 다시 내려가겠다. 그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4분의 1이 다시 하산할 것 같습니다. 해발 2847m의 비아리코 화산은 칠레의 화산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화산입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어 서러원 트레킹을 즐기려는 여행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관광 명소입니다. 산에서 사는 건 좋은데 오르는 것은 별로야. 리프트의 고장으로 평소보다 약 2시간 더 걸어야 하니 체력이 걱정입니다. 이거 뭐 4분의 1도 안 왔는데 벌써 이렇게 퍼지려고. 나름대로 호흡을 조절해가며 그저 앞 사람만 보며 걷다 보니 리프트 종착점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합니다. 아, 힘들긴 힘들다. 이제 지금 3분의 1쯤 왔어요. 여기까지 리프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었는데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지금 걸어서 왔잖아요. 아유, 뭐 평소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놀러 다니는데 왜 이렇게 체력이 이래. 아유. 아야야. 저 말고도 지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체력 조절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Mucho con la chaqueta es sí, ¿no? mucho. ¿Hay que quitar? Sacártela así, mejor así. ¿Así? Sí. ¿Cómo te sientes bien? Para... Sí, mejor. Bien. Chamsi Hu, Tashi Sanei, Shijaktego, Yogi Sabutun, Manion Sul Wirul, Kosumida. Follow down. Like this, okay? Remember, always like this. 경사가 가파른 설산을 올라가려니 정말 힘이 듭니다. 자칫 넘어져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걷다 보니 나뭇가지를 타오르는 자벌레가 떠올랐습니다. 한 발자국이 몸의 길이인 벌레. 자벌레라 불리지만 거리도 재지 않고 셈도 하지 않는 벌레. 아니 생각도 몸으로 할 것 같은 벌레. 한 마리 자벌레처럼 온몸을 접어서 펴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생각도 몸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저는 제 몸의 주인이 아닌 듯합니다. 마음 같지 않게 자꾸만 풀려버리고 맙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다리는 갈수록 뻣뻣해집니다. 어쨌든 두 번째 캠프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다, 풍광은. 야, 기가 막히는구나.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발 아래를 굽어보니 말 그대로 구름 계곡이 첩첩 산중을 이루고 있어 한마디로 절경입니다. 마침내 체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아,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겠어요. 아, 이게 아, 안 되겠네. 저 대신 마음껏 저기 오시고 그 분하고 여기서 정말 최고의 분하고로 합니다. 사실 중남미에서 잘 찍어오시고요. 저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컨트롤입니다. 그라지아스. 오케이. 안타깝지만 촬영팀만이라도 등반에 성공하기를 빌어야겠습니다. 마침내 악마의 입이라 불리는 비아리카 하산의 정상입니다. 거대한 꿀뚝처럼 보이는 분화구. 과연 마푸체족들이 악마의 입이라 부른 이유는 뭘까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제라도 뛰쳐나오겠다는 듯 마그마가 숨을 고르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인 마푸체족은 비아리카 화산을 루카 피얀, 즉 영어로 힙이라 부릅니다. 화산 주변의 풍경은 가히 4차원적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시간까지. 근데 그 시간이 뒤죽박죽 흐를 것만 같습니다. 조만간에 화산이 또 한 번 폭발하면 이곳은 다시 그 옛날 풀 한 폭이 남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겠죠. 화산 분화구 본 것만으로 트레킹이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직 화산 트레킹의 백미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논설매를 타고 하산하는 겁니다. 잠시나마 철없던 시절로 돌아가 만년설을 가르며 질주해보는데요. 요즘 말로 이런 걸 꿀팁이라 하지 않아요?
tired. A little bit tired. But I'm fine. 제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촬영팀이 하산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근심을 틀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아주 새틀 같은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1km 이상 타고 내려가는 눈썰매. 정말 환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리에 오시면 이곳 비아리카 화산에서 이 설매만은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회춘을 넘어 철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어떠세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오래간만에 태구장이로 돌아와서 이 소란을 마음껏 내려왔습니다. 아, 노메로 우노 최고입니다. 산 하나가 있을 뿐인데, 아니 산 하나가 있으니 구름들이 모여들고 그 구름만큼이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비아리카 화산으로 향합니다. 화산이 만든 험악한 산악지대를 달려 중턱까지 오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여기 산악 자전거 타러 왔습니다. 아, 저기 저 화산이 보이죠? 화산이. 여기 지금 거의 중턱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험한 산맥을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카, 오토바이, 요트까지 몰아봤지만 산악 자전거는 처음입니다. 장갑에다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저 헬멧에다가 제 자전거. 일체를 지금 완비하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Nunca ahí ni ahí, siempre ahí. Ya, parar de la bicicleta y vas a inclinar tu peso hacia atrás. Ya. Súbete. Eso. 길 사정에 따라 이렇게 자전거를 들쳐매고 가야 한답니다. 특히 화이길이나 가파른 계곡에서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저 같은 초심자들은 특히 더 그래야겠죠. 오케이. 드디어 페달을 밟아봅니다. 산악 자전거의 매력은 차로 갈 수 없는 지형을 마음껏 누빌 수 있다는 건데요. 페달을 밟는 동안 땅의 에너지가 온몸에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화산재뿐 아니라 화산암을 포함한 제법 큰 화산, 채설물들이 모여있는 지형입니다. 길이 험한 만큼 조심해야겠지만 스릴 또한 그만큼 있답니다. 일반적인 산에서 타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이제야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Bueno, lo más interesante de todos estos lugares son la diversidad de los terrenos. La diversidad de que tenemos roca, tenemos terrenos de arena, los terrenos son muy diversos. Y los bosques también son bosques que tú no estás acostumbrado a andar habitualmente.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돌아봅니다. 저 화산하고 아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 바로 앞에 있는 호수예요. 저 호수 보면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저 호수는 저렇게 여성적으로 잔잔하잖아요. 아. 이번엔 땀으로 범벅된 몸을 씻기 위해 비아리카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원시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곡을 따라 450m가량 약 20개의 풀이 늘어서 있는 이곳은 테르마스 헤오메트리카스, 즉 노천 원천입니다. 빙하 녹은 물이 흐르는 폭포와 용암이 되어낸 아주 뜨거운 물이 빚어낸 자연 온천이지요. 아, 여기는 차갑습니다. 오우, 여기는 한 35도? 35도에서 6도 정도? 예, 네, 딱 좋은데요, 지금. 이게 자연 그대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계곡 전체를 완전히 온전히 살려서 자연 그대로인데 그냥 건조물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무로 이렇게 덧대어서 만든 거. 통로. 여기 있는 식물들도 자연 그대로 원래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고. 이곳만큼 자연 친화적인 온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리바! It's cold. It's cold. Yeah. Where are you from? Israel. Israel. Oh, yeah. Israel. You are Kore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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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re Korean. 빙하수 폭포에 이어 이번엔 용암이 되어낸 뜨거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좀 뜨거워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오, 확실히 뜨겁네 여기는. 좋아요. 풀마다 수온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요.
풀의 온도는 냉수에 해당하는 빙하수와 온수에 해당하는 온천수를 적당히 섞어 조절해냅니다. 푸콘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 이곳을 화산 등반, 산악 자전거 트레킹 등 소위 모험 관광을 마친 이들이 많이 찾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단지 온천욕만을 즐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 정말 좋다. 따뜻하네. 야, 정말 좋다. 에스 41도. 아, 여기 있네. 41도. 여기 41도예요. 적당한 온도에 몸을 담그니 산악 자전거로 잔뜩 긴장되었던 근육들이 싹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아우, 빨리 들어가야겠다. 아, 추워. 이 사람들과 수건 들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 똑같이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네. 노천 온천의 장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탁 트인 하늘, 푸른 대기와 나 사이 그 어떤 칸막이도 없다는 것. 될 것 같아. 아, 여기는 지금 차가운 물이 나오는가 봐요. 오, 뜨거. 아우, 조금 전에 저 뜨거운데 들어가지 말라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 뜨거워. 아니, 이거 지금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솔직히. 저희 엄청 뜨거운 물이 여기서 나와요. 산에서 흘러내리고 또 어떤 곳은 또 폭포는 또 엄청 차가운 얼음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저쪽에 마그마가 끓인 물이고 또 하나는 저쪽에 만년설이 녹은 물이 아닌가, 녹은 물이. 그게 거의 같은데 뭐 물론 다르겠지만 수로는 같은 방향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다른 풀로 이동하던 중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그 폭포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것도 만날 차차. 야, 그렇지만 한번 해보. 뭐야 이거? 와! 와, 차가워! 자느린 여인네도 해내는데 사내가 못할 소냐? 저도 용기를 내서 빙하 폭포를 맞아보는데. 동상 걸렸다가 풀어지는 느낌. 얼음물이 따라 뜨고 어디 빙한 눈 녹은 물. 아우, 아우, 몸이 그냥. 화산과 빙하, 물과 불이 만난 이곳에서 저는 감히 신뢰의 체온을 느꼈노라 자부합니다. El viaje es
acompañarse con el alma y con el cuerpo. Es una cosa de voltearse, corriendo a veces como los indios. El alma es tan libre y tan alegre que a veces no regresa al cuerpo. En este viaje de Chile, yo pues dejé un poco de alma, tamaño de un pedacito de pan. Gracias, Chile. Hasta luego, Chile. Oh,